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쏘니럴시라는 쏘까, 대표적인 쏘까, 서우파입니다. 자, 알파 6400 사는 바보들은 안 계시죠? 일단 중요한 건 손떨림 방지가 없어요. 요즘에 니콘조차도 미러리스에 손떨림 방지를 넣어주는 이 시대에 얘들은 손떨림 방지가 없어요. 알파 6400은.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없냐? 아니죠. 그냥 급나누기예요. 급나누기. 자, 하나에 너무 몰빵을 하면 또 이제 다른 걸못 팔아먹으니까 손떨림 방지를 뺀 거겠죠. 물론 렌즈에 손떨림 방지가 있는 것들이 있지만 렌즈에 있는 것과 바디에 기본적으로 있는 건 다르죠. 자, 그리고 또 알파 6400을 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건 이제 소니 A7M3인데 이미 소니 A7M3는 중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이미 100만 원대 진입한 지는 오래됐고 중고 가격이. 게다가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어차피 카메라가 미러리스 카메라가 차이가 뭐 풀프레임이라고 하더라도 소니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소니는 A7M3도 어차피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형태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알파 6400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게 차라리 그냥 똑딱이로 된 것이라면, 그러니까 렌즈가 분리형이 아니고 그냥 고정된 형태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면 장점이겠지만 렌즈 분리가 되는 형태. 그러면 소니 A7M3 대비 장점이 뭐지? 물론 초기 가격, 신품 가격은 좀 싸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굳이 중고를 사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진짜 막, 난 뭐, 중고 같은 거살줄 모른다. 그런 거 거래 전혀 못한다. 못 알아본다. 그런 거 신경 쓰기 싫다라는 분들은 그냥 돈 낭비하는 셈 치고 알파 6400 써도 돼요. 뭐 그런 분들은 좀 멍청하게 그냥 쓰셔도 되는데, 뭐 조금이라도 그런 거 아시는 분들, 카메라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런 걸 사는 멍청한 짓은 하면 안 돼요. 제가 쏘까거든요, 쏘까. 자, 차라리 A7M3 중고를 사세요. 중고를 사세요. 그거 중고 사서 기본 렌즈 하나 사시는 게 차라리 좋아요. 아니, 왜 저걸 사지? 참고로 소니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후기 막 이런 것도 그렇고 막 처음에 이렇게 유저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써보도록 해서 뭐 이런, 그러니까 뭐랄까 소니는 좀 뭐랄까 일반적인 분위기, 진실된 분위기와는 조금 정보를 찾아서 얻은 것들은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소니는 바가 굉장히 많고 그 바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좀 다양하겠죠. 여튼 소니는 굉장히 바가 많아서 온라인의 여론만 믿고 사시면 안 돼요. 저도 A7M3 이거 영상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뭔 개소리? 그리고 여러분들 소니가 무슨 손떨림 방지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도 개소리인 거 아시죠? 소니 바디의 손떨림 방지 기능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그 좋지 않은 손떨림 방지 기능조차도 없는 알파 6400을 사는 건더 멍청한 짓이죠. 그러니까 소니는 온라인의 여론이 굉장히 이상해요. 굉장히 빨아주는 인간들이 많아요. 최근에 2470 렌즈가 굉장히 이슈가 됐죠. 분명히 그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니에서는 그냥 쌩까고 있어요.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아주는 유저들이 있는 걸 보면, 아, 여튼 소니 알파 6400은 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걸 사실 거면 A7M3 중고로 사시거나, 그게 아니면 가장 최신의 스마트폰을 사세요. 어차피 저거 뭐 전문적으로 쓴다기보다는 그냥 여행용 이렇게 편하게 쓰는 용도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좀 편하게 작은 걸로 쓰는 용도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요즘 스마트폰, 아주 최신의 스마트폰이 차라리 좋아요. 뭐 갤럭시 S10이나 차라리 소니 아니면 그 아이폰 최신으로. 그게 오히려 편하게 유튜브에 바로 영상 올리고 이런 용도로는 더 좋아요. 그게 아니고 그래도 나는 조금 더 괜찮은 화질이나 괜찮은 뭐 배경 날림이나 그런 걸 원한다 그러면 어차피 저건 1.5 크롭인데 저거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소니 A7M3 중고를 사는 게 낫죠. 이건 이제 풀프레임이니까 배경 날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전문적으로 귀찮지만 가져다니면서 쓰는 용도는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원하는 것인데 적은 크롭이에요. 크롭에 그 다음에 손떨림 방지도 없어요. 반면에 A7M3는 중고 가격 100만 원대 들어왔고 풀프레임인데 배경 날림도 더잘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손떨림 방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스마트폰에 만족해서 최대한 편하게
다니시든지 그게 낫지 어설픈 알파 6400 같은 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쏘까예요. 걸러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